지출이 확보가 되고 또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상당히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높은 왜냐하면 상당한 어떤 밀착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테크닉만의 교육이 아니라 진짜로 연기에 다음에 자기가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기술을 배우는 그런 좀 실제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중체적으로 굉장히 알찼고요. 제가 되게 배움에 대한 갈망이 컸는데 그만큼 많이 충족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. 제가 좀 그전에 많이 간과했던 그리고 제가 열심만 다해서 하려고 했던 어떤 화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서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리고 어떤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관객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. 저처럼 공연은 하고 있지만 스스로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배우분들한테 좋은 배움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시작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저는 현재 프로 활동 뛰고 있는 그 배우들이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계속 거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계속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땀 흘리고 그 땀을 잊었던 그 땀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.